토리노시의 번화가 가리발디 거리.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댑니다. 여름과 겨울, 1년에 두 번 있는 이탈리아 최대 세일 기간인 살디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살디 기간에 필요한 물건을 미리 사둡니다. 지난해 겨울 살디 기간 동안 전체 매출액은 26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조 6,500억 원입니다. 매년 1월 초부터 시작되는 겨울 살디는 짧게는 30일, 길게는 60일 동안 계속되는데요. 이탈리아의 거의 모든 상점이 최저 20%에서 최고 80%까지 가격을 내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은 더 커집니다. 이 기간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도 있습니다. 가격을 내렸다는 의미로 마네킹 옷을 벗겨놓거나 내복만 입힙니다. 이탈리아인들이 1년 중 가장 많은 돈을 쓴다는 최대 세일 기간 살디. 하지만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유럽 경제 위기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Complessivamente con la crisi stiamo comprando un po' meno, però quest'anno è come l'anno scorso.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용 불안. I posti di lavoro sono molto meno sicuri. E quindi la gente spende il denaro che ha solo per le cose che sono di. 현재 새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부둑 씨. 가족과 함께 쇼핑하러 가는 마음이 편치 많이 났습니다. Quest'anno compriamo un po' di meno. Perché la crisi si fa sentire allora sì, un pochino di meno. 경제 전문가들도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 전망합니다. di 5-7 anni verosimilmente per poterne uscire. Non è questione di pochi anni l'uscita dalla crisi. 경기 불안과 고용 불안으로 불안해하는 이탈리아 사람들. 현명한 소비를 위한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입니다.